비가 내리고 갈 곳이 없으면 난 그곳을 생각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부를 수 없죠.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디 갈까 개그를 했다가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우리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어디인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들의 즐거움은 계속돼야겠죠.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면서 바깥 놀이를 대신할 실내 체험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처음 찾은 곳은 지난해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전시관인데요. 비가 오는 주말, 여러분들 갈 곳을 잃었다 걱정 뚝! 그 첫 번째 공간을 제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생약누, 생약놀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 날 서귀포 돈데코시에 개관한 생약 관련 전문 전시관인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생약 자원의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생약 자원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생약 전시관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성 생약 자원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생약 300여 점을 전시한 생약 표본실을 살펴볼까요? 이건 진짜 같다. 뱀이네. 네, 이건 살모사 종류의 네. 그 뱀입니다. 뱀의 내장을 꺼내고 말린 껍질을 우리가 생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약재로 쓰이는 생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귀한 웅담의 녹과까지 봤으니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위한 또 저를 위한 특별한 퀴즈 타임! 박수!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과연 이 소 안에는 어떤 생약이 있을까요? 소요? 네. 소는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약으로 쓰인다고요? 네. 소는 우황이 있습니다. 우황? 네. 우황청심어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맞네. 우황청심어. 네. 그 우황이 이 우황이에요? 맞습니다. 자, 전복에 들어있는 생약은 무엇일까요? 전복, 우리 제주하면 또 해산물인데. 전복 껍질을 우리가 석결명이라고 해서 생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결명이요? 네, 석결명이요. 그게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네,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생약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리용기에 식물과 흙으로 작은 숲을 꾸미는 테라리움을 만들어 봤는데요.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의 힐링 같은 것도 나만의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 둘, 셋. 소중히. 자, 이번에는 잠시 관람을 멈추고 비와 함께 힐링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대체 이 조합은? 2층에서 네. 이렇게 멋진 숲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야, 아니 우리가 비 피해서 즐길 공간을 찾아왔는데 네네. 아니 비를 또 즐길 수가 있네요. 네. 테라스에서 분위기 있게 차도 마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 건강에 좋은 차. 네. 근데 이 뽕잎차는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네, 혈액 개선에도 좋고 그다음 눈도 맑게 해주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야, 아까 배웠던 우리 전복 껍데기의 그 석결명. 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정말 생약 박사가 다 되셨는데요.
자, 비 오는 날에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그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귀여운 로봇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상현실 체험까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디지털 놀이터 양장화 있는데요. 야, 뭔가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내 초중 중학교 모두라면 여기 와서 디지털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는 미래체험센터입니다. 어른들이 꽤 많아요. 네, 여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디지털 관련 기자재, 게임 등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냥 보드 게임 같아 보이는데요. 야, 뭔가 좀 용어들이 많은데 이 게임의 목적, 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이게 미래 기술 키워드들이 있어요. 로봇공학, 바이오, 반도체 같은 키워드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미래의 과학 기술의 용어를 배워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깜짝 즉석 퀴즈. 자, 촤. 질문 드립니다. 빅데이터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란 사람들의 행동, 위치 정보, 의견 등을 분석해 주는 그런 예측해 주고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죠. 아, 너무 쉬웠나요? 네. 자, 두 번째. 자. 옆에 계신 분께 로봇 공학이란 저는 잘 모르는데 말이죠. 로봇 공학이란 이럴 때는 카드를 한 장 뽑으면은 여기 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임기응변. 네, 제가 네. 보는 설명에는 네. 의료 보안 제품 생산 등에 활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보면서 게임에 접목해서 교육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와.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 존이라고 해서 지금 친구들은 3D 펜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가 상상하고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3D 프린터가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도 쑥쑥 키워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교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딩으로 드럼을 연주해 본다고 하네요. 오늘 한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 가서 꿈이 뭐예요? 프로그래머요. 프로그래머. 와. 자. 우리 친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어떤 거 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은 딱히 예상을 그렇구나. 자, 제 1회 미래체험 로봇 축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체험 화이팅! 열 골을 넣어야 돼. 얘들아 준비. 야! 미래 화이팅. 자,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다들 로봇 선수와 하나가 된 듯 집중하면서 축구 게임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는 휴대폰 게임 대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게임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도 배우고 일석이조겠죠. 자, 여기서 네, 드디어 저희 팀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저희 팀이 골을 넣었어요. 보셨어요, 아까? 봤어요. 그냥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내일 제가 바로 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아쉽고요. 예약이라고 있어요.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네, 뭐 저희 한 달 전에 이제 프로그램 다 열리는데 하루 전까지 저희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그 대상별로 엄청 많은 네. 체험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이제는 비가 와도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겠죠? 전시장과 교육장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약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